Yo! What's up? Wow. 자, 저희 블루룸에 나왔으니까 단체 인사 한번 갈까요? Yeah. 둘, 셋. All the way up!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개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만내 리더 최태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블루룸에 나왔는데요. 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우리 땡스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비하인드 오늘 말씀드리고 멤버들이랑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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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안녕하세요. TNX에서 앙칼진 강아지를 맡고 있는 장현수입니다. 네, 오늘 블루룸에 나와서 멤버들과 그리고 땡스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Yeah. 강아지. 네, 안녕하세요. TNX의 다정한 첫눈을 맡고 있는 우경준입니다. 오늘 블루룸에서 땡스 여러분들과 소통도 예.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NX에서 겉바속촉을 맡고 있는 천준혁입니다. 오늘 우리 땡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갈 테니까 저희 모두 같이 놀아봅시다.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NX의 쿨한 막내 오성준입니다. 오. 저희의 이 불타는 열정으로 블루룸을 레드룸으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오. 멘트 좋아요. 멘트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TNX 최장신 거대 다람쥐 은휘입니다. 예. Yeah. 네. 쏘리.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재밌게 놀자. 저희 TNX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동세대가 함께 모여서 용기를 내 성장하고 극복해 나갈 새로운 여섯 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멋있다, 멋있다. 역시 TNX, The New Six. 예. 자, 그럼 어제 저희가 드디어 5월 17일 우리 TNX가 기다리던 데뷔를 했죠. 그렇죠. 네, 쇼케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가 쇼케이스도 진행을 했는데 각자 어제 케이스 했었는데 네. 근데 뭐 비하인드 뭐 이런 썰 있나요 다들? 네.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그 가장 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어제 쇼케이스를 하면서 약간 네. 뭔가 느낀 점 같은 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 또 이렇게 저희가 TNX로서 처음 이렇게 팬분들 앞에 서서 그쵸. 그리고 또 많은 땡스들이랑 기자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 처음 입장할 때. 그 LED 쫙 열리고 제가 걸어 들어갈 때 진짜 떨렸잖아. 네, 그때 엄청 떨렸어. 환호해 주시고 그러신 네. 걸 어제 일인데도 아직 긴장이 되네요. 이게 심지어 LED가 딱 닫힐 거 뒤에 있는데 저희 그 나왔잖아요. 영상이 나오고 네. 아, 맞아요. 함성 소리가 진짜 짜릿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떨렸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팬분들 앞에서 그렇게 공연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떨리고 네. 긴장했는데도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행복했어요. 짱 재밌었습니다. 네. 짱. 짱. 그러면 이제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 하나 있죠. 네. 아, 그거 말고 차근차근 가자. 네. 다른 것도 작은 것부터 한 번씩 꺼내봐요, 다들. 네. 작은 비하인드. 땡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비하인드가 있으실 텐데. 어제 뭐. 비하인드. 네. 그밖에 없나? 근데 그게 이펙트가 가장 커. 네. 아니, 크긴 한데. 이펙트가 크죠. 저는 그 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땡스 여러분들한테 이제 웨이브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제 옆에서 맞아, 맞아. 이제 갑자기 그 MC 분께서 이제 네. 그 질문이 뭐였죠? TNX의 심장 네 맞아요. 칭찬. 그거를 네. 제가 이제 땡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순간 까먹어가지고 아 그때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한 1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소개를 원래 준혁 씨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MC 분께서 준혁 씨한테 질문을 했는데 준혁 씨께서도 똑같이 경준 씨랑 마찬가지로 네.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MC 분께서 아마 경준 씨로 돌린 건데 경준 씨도 이제 그러고 있었으니까. 네. 아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팬분들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너무 팬분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렇죠. 네. 네. 질문을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이제 소통이 재밌어서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봤어요. 끝나고 경준이 형이 처음 시작할 때는 팬분들 앞에서 인사해달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아. 밑에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아. 점점 자신감이 붙는 거야. 하트 막 날리고 막 이러고 이게 엄청 떨어더라고요. 아 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네. 그렇게 반응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데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네. 어제 순간들이. 맞아요. 네. 그럼 가장 큰 썰로 가볼까요? 네. 그래요. 바로 갑시다. 네.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당사자께서 어제 제가 아주 멘탈이 크게 한번 흔들렸죠. 여러분들이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 대형 사고죠. 맞아요. 대형 사고죠. 사이 생각해도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대형 사고야, 대형 사고. 제가 비켜 무대를 하다가 1절 마지막, 네, 아, 1절에 비켜를 하는데 그 전에 대기실에서 핸드로션을 바르고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반지가 탁 했는데 미끄러웠어. 관객 속으로 날아간 거예요. 아. 그래서 오!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추다가 여기가 1절인지 2절인지 까먹은 거예요. 굳이 너무 넘어가는 타이밍. 돌아야 되는데 돌아야 되는데 하고 비켜하고 내가 비켜서 나갔어. 아. 그래서 나갔다가 나갔는데 여기서 그 분명 나온 거는 Let's get it 나와야 되는데 선서가 나와. 딱 보고서 와. 그래서 그 현수 형 잘 보시면 전부 비키 할 때 현수 형이 어? 이거 이러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네, 이렇게 한번 해요. 예. 네, 그 네, 맞아요. 차라리 그때 나가서 내, 그냥 내 앞에서 되는데. 내 앞에 분명히 내 앞에 있어야 돼, 귀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나가. 근데 되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야. 맞아. 원래 직관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그리고 당당히 또 들어왔어요. 맞아요. 차라리 그냥 나가 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엄청 침착했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성준 씨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휘 씨가 있어야 되는데 성준 씨는 분명 있는데 휘 씨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휘 씨가 나가고 있어요. 터벅터벅. 어? 왜 나가지? 그래서 휘가 엄청 아쉬워하더라고. 네. 네. 아, 5월 17일이 아주 좋은 날이면서 아주 큰 흑역사가 남은. 아, 근데 뭐 저도 사실 이제 살짝이죠. 휘 씨도 틀렸더라고요. 네, 작은 노래 할 때. 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리듬을 타고 했더라고 이렇게. 맞죠. 그거 맞았어요. 불쾌하고. 근데 팬분께서 방금 댓글 주셨는데 티가 안 났대요, 휘 씨. 아마 네. 풀 안무 영상이 아직 그때 공개 다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공개 아직 안 돼서. 아마 보셨으면은 팬분들도 오, 제 어디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또 알고 보시면. 이제 티가 확 납니다. 알고 보시면 재밌어요. 알고 보시면 귀여울 거예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었던 우리 끝나고 찾아보신다고 있었습니다. TNX의 쇼케이스 뭐야 디프리썰 약간. 네.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팬 쇼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께서 대기실 한번 오셨어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후회 없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틀렸어요? 진짜 틀렸습니다. 네, 진짜 후회 없이 틀려버렸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히 있었어요. 틀려도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셔가지고. 준혁이가 네.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죠. 대표님이 말하니까 끝나고 머리 보러 자꾸 울더라고 그래갖고 애가 막 수정 보고 막 그러고 급하게 들어갔죠.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네. 쇼케이스 잘 끝냈으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날 너무 순탄하게 흘러간다 했어요 제가. 급박하지가 않더라고. 맞아. 막 옷 체인지도 너무 잘 되고. 맞아. 그래서 아 이거 누구 한 명 실수할 것 같은데 본인이 그게 나일 줄 몰랐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일 줄 몰랐죠. 네. 그랬었고요. 네 이제 또 저희가 12일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거 네. 땡스들한테 맞죠. 네. 땡스 분들한테 12일부터 트위터를 통해 질문을 받았는데 멤버당.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아, 그럼 한 명씩 한번 뽑아봅시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제 카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딱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멤버가 되고 싶나요? 이유도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혹시 있는 멤버 있으면 있는 사람 뭐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하루 바꿀 수 있더라도 저로 살고 싶습니다. 이유 수 있어요? 제가 또 막내잖아요. 네. 막내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루라도 잃고 싶지가 않아요. 자, 뭔지 아시죠? 권력이 있어요. 약간 막내인데 원탑이니까 이게 약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막내라는 자리도 감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리더가 있고 막내가 있어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막내 짱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막내가 원탑이죠, 저희 팀은. 그렇죠. 혹시 또 다른
멤버는 없을까요? 저도 저로 살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경진이 형으로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긴 해요. 휘씨도? 네, 왜요? 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 잠깐 차량 유리에 비친 내 모습 봐도 오 하고 지나가고 뭐. 그리고 뭐 삼시세끼 햄버거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아, 맞아요. 네. 그거 물 네, 먹어도 네. 살이 안 찌니까. 네. 그건 좋죠. 그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허기를 많이 느껴서 아. 불편할 것 같긴 계속 하고. 어디서 분쇄를 하는 거지. 먹으면 계속 분쇄가 돼요. 아, 맞아. 먹으면 30분 뒤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경준이 형이 먹을 때 되게 많이 먹지 않아? 한 번 먹을 때 되게 조금 먹고 아, 네 맞아요. 한 두 시간 있다가 자주 또 먹고 자주 먹어, 자주. 맞아.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밥 다섯 개 시키는 거 봤어, 내가. 5개요? 아, 진짜요? 어, 왜 그래? 뭐지? 저 아, 기억이 안 나. 형이 맨날 시키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또 경준 씨가 또 뭐지, 안 먹어요, 많이. 맞아, 많이 안 먹어요. 먹어도 막 예를 들어서 뭐 유부초밥을 네 개 시키면 보통 저희는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한 개씩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찌고 많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는 남으면 안 되잖아. 맞아, 맞아. 저희가 맞아. 우리는 한 끼가 너무 소중하니까. 와, 네. 저희는 아니 또 시키면 되지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감사함이 없어 움직여야 돼요. 고마움이 없어. 한 끼 한 끼 고마운 마음으로 시켜줘야지. 아,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예. 네. 준혁이님, 아 현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준혁이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TNX 멤버들 각각 본인들이 무슨 광고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이거는 한 명씩 말하고 한 명씩 이제 해볼까요? 그럼 태원 씨부터 아, 저부터요? 네. 네 저는 해본다고요? 네 해봐야죠. 아 해보는 거예요? 아 해본 아니 그 얘기 아니 그 그러니까 아, 광고 일단 해보자 아, 예. 해본다고요? 아하. 저는요 네. 예. 천천히 해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해달라고. 마법을 쏘라고 너무. 네. 어디서 지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조금만 씨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지금 근데 네, 저희가 너무 즐거우니까 엑스테이랑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잠깐 호흡을 낮춰보죠. 네. 저는 사실 해보고 싶은 광고가 있긴 했었어요. 네. 피부 관련된. 아, 그렇죠. 괜찮아요. 타고났어요. 네. 또 TNX에서 꿀피부를 담당하고 있죠. 네. TNX 피부 담당. 네. 네. 지금 화장을 한 건데 평소에도 거의 저런.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멤버들 중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짝 멤버들한테 부러운 거는 저는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피부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뭐지 막 홍조도 심해지고. 아 그럼 저희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이거 조금 불편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아,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아, 튼튼하다 이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피부가 튼튼한데 저는 약간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 태훈 씨만의 아, 피부 관리법. 피부 관리법 공개해 주시죠 여기서. 네. 일할 게 없긴 해요. 저는 사실 관리를 하신다고 방금 관리를 하신다고 아니 관리를 하는데 네. 저는 클렌징 만약에 메이크업 했어요. 그럼 이제 클렌징 티슈로 제대로 닦고 그쵸? 클렌징 볼 한 번 더 해요. 그렇죠. 저희 저희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뭐 설마 뭐 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그런 그거까지 아, 되게 그런 아, 되게 평범한 걸로 말하진 않겠죠. 네. 그럼 타고난 거예요 관리하는 게. 저희 아, 다 해요 그거. 저 심지어 세럼도 바르고 아, 아이크림도 바르고 뭐? 그냥 아, 타고 났다는 걸 타고 나는 거야. 그냥 타고 나는 걸 감사합니다. 끝냅시다 이거는. 이건 조금 좋네요 이거는. 인으로 닦습니다. 아 클렌징 몸 같은 거 쓰잖아요. 다 그렇죠. 그쵸. 우리 같이 놔두고 쓰잖아. 자 그럼 결론은 태현이, 태현 씨는 이제 그냥 피부가 타고나기 좋은 걸로. 그래서 어쨌든 워낙 좋아요 태현이 형이. 피부 광고를 해보고 싶다. 그렇죠. 피부 광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현수 씨는 어떤 광고를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이게 될까요? 저 맥주 광고요. 오. 왜죠? 이유를 예, 이유도 이유를 함께. 아, 저 이제 약간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약간 맥주 광고나 이런 이제 네, 주류 맞아요, 광고가 맞아요. 되게 엄청 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찍고 진짜 찍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신 그런 거 풀어 나가 보세요. 네. 한번 전화가 하고 싶은 이유를 봐. 이 난관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준혁이 말도 있고 그리고 네. 뭔가 제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약간 술을 마셔 보고 싶다. 한번쯤은 생각을 아, 성인의 기념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성인 기념으로. 네. 네. 그리고 한 먹어 봤는데 맥주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맛있었다. 맛있었다. 그래서 뭔가 광고를 해보고 싶다. 광고에 호기심이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경준 씨는요? 아 저는요. 저는 약간 음료수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포땡미? 네, 약간 아 탄산 탄산이에요. 아 맞네. 뭔지 알아요. 경준 씨가 네 탄산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진짜. 근데 네. 아 그쵸 음료수 그쵸?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또 네 그런 네. 예 나도, 하세요. 나도 네. 많이 가리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경주 씨가 어제 쇼케이스 이후로 팬분들 실제로 뵙고 나니까 이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요? 근데 여기 댓글에 네. 경준이 형 커피 광고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 진짜요? 또 아따남이니까.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따남이니까. 경준이 형 그 커피도 좋아하고. 아따남이 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타주는 남자거든요. 아따남 뜻이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드나요? 아따남이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타주는 남자예요. 오, 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보이시죠? 어 이거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음료수다 생각하고 경주 씨가 아, 네. 딱 뭔가 음료수다 맛있는 광고를 한번 보여줍시다. 아 알겠습니다. 모르죠. 잘하면 이게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자. 그 새거 없나요 이거? 아 좋아요. 아, 나는 그 소리인가? 아, 다른 소리까지 이제 씩 해야죠. 자 그럼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씩. 자 마시고 있어요. 어 저 지금 원샷 잡혀요 경주 씨. 재물인데. 네,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아, 잘생겼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생겼네요. 아, 뭐 많이 들어요 아, 이거 이거. 아, 네. 저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입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청량하다, 청량해. 아, 네, 그러면 네, 좋아요. 네,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량하다. 저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옷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옷 광고. 옷 브랜드 광고. 네, 왜냐면 제가 평상시 또 요즘 옷에 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많이 찾아보고 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런 디자인 쪽 옷 관련된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최근에 산 옷 있나요? 뭐. 아 네, 제가 또 어제 저의 트위드 자켓이 왔습니다. 오, 어제 이쁘더라. 하얀색 트위드 자켓. 하얀색? 어, 흰색. 이게 진짜 그 이쁘더라. 패션 준혁이 형이 이게 패션인 게 뭐냐면 지금이 5월인데 트위드 자켓을 샀어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솔직히 좀 덥거든요. 네. 여름에 덥게 겨울에 네. 춥게 입는 게 땀 뛰나요 이제... 그러다가 그거 덥거든요. 네. 어 그거 제 180초 의상 보고 따라 사신 거 아닌가요? 아닌데 아 아닌데 힘스러운데요? 약간 제가 트위드 자켓을 좋아하기 때문에 준혁씨 제가 아까 댓글 하나 읽었는데 네. 준혁씨 틴트 광고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오 맞네요. 입술이 입술이 매력적인 어울릴 것 같아요. 입술이 되게 도톰해서 별명도 아기올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틴트 광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거 생각 못 해봤는데 오 감사합니다. 우리 땡스 분들께서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맞아요. 꼭 제가 틴트 광고를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의류 광고도 찍을 수 있게 바랍니다. 준혁이 순두부 광고하자. 순두부 광고요? 아 예. 사람이 나와요? 순두부는 약간 좀 만드는 과정을 과정을 담지 않나요? 약간 이제 순두부 뭐 어떻게 제가 썰어야 할까요 순두부를? 네 아무튼 네 그런 광고들 많이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준 씨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또 팀 내에서 막내고 또 티네이저니까 그렇죠. 네. 네. 교복 광고를 한번. 오~ 아, 교복 좋죠. 이 태가 살잖아요. 네. 전에 그 데이지드 화보 찍을 때 교복 네. 입었잖아요. 맞아요. 제일 잘 어울렸어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땡스들이 잘 어울린다고 교복 잘 어울린다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죠, 맞죠. 교복 광고 하면 어떨까? 반응이 좋았어. 반응이 네. 좋았어. 잘 어울려요, 근데 성주 씨. 네. 자, 그럼 성주 씨 요즘 뭔가 학교가 그립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네. 아, 네. 학교 그립죠? 네. 울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네. 보고 싶다 친구들아. 네, 그래도 이거 교복 광고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아직 학생인데 휘씨하고 저도. 그래요. 네.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휘씨는요? 저는 진지하게 아 네. 일단 약간 재밌게 가자면 네. 저는 치과 한번 광고 한번 제가 정말 이거 오랫동안 치과를 많이 다니면서 네. 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치과가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아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막 되게 우리의 상상의 나래 안에서는 막
막 징 이러잖아요. 실제로 네. 가면 되게 편안하게 바꾸고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치과 한번 교정기 광고도 한번. 내가 살면서 치과 간 기억 중에 좋았던 기억. 그게 안 좋아져서 가면 안 돼요. 주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네. 항상 아 하고 가면 어디든지 아프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희 씨가 또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희 씨가 네. 교정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곧 빼지 않나요? 아, 곧 네.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정기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진짜 아, 얼마 안 그쵸, 남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치과 광고도 한번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뭐 연예인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원장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원래는 약간 이러시면서 원장 선생님이 하시 근데 그게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렇죠. 아, 네. 근데 또 휘씨가 찍으면 또 더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죠. 네. 네. 아,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경험자니까 그쵸. 네, 치열을 보시면 여기를 믿고 오시면 됩니다. 아, 이런 느낌 알았습니다. 여기서 했어요. 네, 여기서 여기서 했어요. 했어요.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광고 한번 다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왜요? 댓글에 휘씨가 공익 광고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아, 아 공익 광고. 이것도 참 재밌는 맞아요. 내가 진짜 옛날에 네. 공익 광고에 캐스팅 된 적이 있어요. 오, 진짜요? 진짜로? 홍대에서 그냥 뭐 옷을 쇼핑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어떤 분이 와서 막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혹시 어떤 공익 광고? 뭔가 했는데 공익 광고였어요? 그냥 공익 광고. 그래서 그랬죠. 그 느낌이 있나 보다. 네. 어릴 때부터 달라. 어릴 때부터 남달랐네요, 되게. 네. 앞머리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 자 여기 그 내려 보내주시고. 아 그거 제 안테나였는데. 아 이걸로 맨 아. 아 이걸로 수신하고 있었어요. 아, 예. 스타일링이 이런 거였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다음 질문 우리 이번에 누가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기호님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데뷔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음방 MC라든가 네. 저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예능 출연 아 또 런닝맨이요. 런닝맨 출연하고 싶다. 자 이유가 뭘까요? 저는 런닝맨 광팬입니다. 진짜 오래 봤어요. 네. 네. 런닝맨이 처음 방영했을 1화부터 지금 물론 지금 활동 중이라 못 챙겨보지만 바쁘기 전까지 제가 볼 수 있는 한 모든 화를 다 봤습니다. 야. 아 맞아요. 아, 진짜 많이 보긴 해요. 다 챙겨봤어요. 평상시에 막 밥 먹을 때도 보고 네. 밤에도 보고 막 그렇게. 요새는 이제 짤로 보고 있는데 런닝맨이 네. 재밌죠. 그렇죠.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네. 네. 또 다른 뭘 해보고 싶은 멤버들은 없을까요? 저도 있는데 네. 제가 또 음악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MC분들이 되게 진행을 음방 MC 네, 네 되게 MC. 진행하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말하는 것도 자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어울려요 성규 씨. 네, 그래서 음방 MC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말 잘 어울려 센스 있어서 너무 재밌으니까 또 성규 씨가 저희 팀에서 되게 입담 좋게 네, 소문나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네. 나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경주 씨는 또 뭐 하고 싶은 거 없나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약간 또 요즘 어제 이후로 이제 땡스 분들과 만나는 거에 재미가 되게 들린 거 친 거 같은데 팬미팅 또 해보고 싶잖아요. 아 네 당연히 팬미팅 하고 싶죠. 엄청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네.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죠. 팬미팅 하면 와 진짜 다시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잘할 자신 다들 있으신데 또 걱정인 게 이제 제가 또 아트도 많이 가리고 이제 만약에 되면 팬미팅 하게 돼서 네. 팬분들 앞에 와서 형이 낯을 가리더라도 팬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고 네. 조금만 더 칠해주면 바로 아마 네. 걱정 마세요. 그날까지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낯을 안 가리도록 조금 더 이쪽으로 만들어놓을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한 세 번째 오시는 분들께 낯가리다가 네 번째 오시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번째 오시는 분부터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맞게 이러다가 그치, 마지막에는 오셨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랑해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MBTI I가 3명 그리고 E가 3명인 저희 팀 TNX의 숙소 생활은 어떤가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살려주세요. 아 맞죠. 또 저희가 MBTI가 I 한번 손들어 볼까요? I가 I 저입니다. 저희 3명이죠. 네. E가 저희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저희가 그 방 배정을 할 때 짠 게 아닌데 맞아요. 네. 신기하게도 방 한 방에 아이 한 명, 이 한 명 이렇게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치가 둘둘둘로 쓰니까 네. 네. 그래서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숙소생활 무난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밸런스가 딱 잡혀서 맞다. 네. 이 한 명, 아이 한 명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밸런스가 잘 맞지 않나. 네, 저희 생각보다 숙소생활 생각하네요.
뭐지 무난합니다. 네.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단어가 생각이 생각보다 전진 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가끔씩 화장실 이제 쟁탈전으로 아 맞아요. 누가 먼저 샤워를 하고 잘 것인가 약간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대한 눈치 싸움이 좀 그래서 전에 태현이 형이 거실 화장실 써가지고 한번 아 그렇죠. 에피소드 분쟁 날 뻔했죠. 예. 자 이걸 한번 이제 거실 화장실 멤버들께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이게 저희가 네. 아 경준 씨 형이 한번 해명해줘요. 제일 억울했으니까. 제일 억울했으니까. 네.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또 속마음을 좀 잘 못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이제 아, 저희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네. 경준 씨 네?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하세요. 쓰지 뭐. 자 이제 상황 얘기해주세요. 상황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너가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아, 상황이 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화장실 두 개니까. 그렇죠. 이상한 이제 화장실 두 개죠. 준혁이 형, 휘 형, 태훈이 형, 현수 형 이렇게 네 명이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매니저 형 두 분이랑. 저랑 경준이 형이 거실 화장실 네. 쓰기로 했는데 4대 4로 나눠가지고 네. 네.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훈이 형이 퇴근하고 문 딱딱딱 하면 태훈이 형이 막 이렇게 욕조에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형 나 씻어야 돼. 진짜로? 알았어. 잠깐만. 막 이러면서 알다 얘기해. 형 아빠 화장실 쓰기로 했잖아. 알았어 나갈게. 막 이러면서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이게 왜 이렇게 룰이 생겼냐면 저희가 이제 전에 살던 숙소에서 이제 거실 화장실을 한 여섯 명이 쓴 거예요. 네. 안방 화장실 두 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막 오래 걸리니까 이사 온 숙소에서는 이제 딱 네 명 나눠가지고 네. 딱 약속 지키자 딱 여기만 쓰자 했는데 이제 태훈 씨께서 슬슬 눈치를 보시면서 이제 갑자기 거실 화장실을 마구마구 쓰더라고요. 이쪽 화장실을 마구마구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좀 이게 만약에 아. 평소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제가 퇴근하면은 맞아요. 늦은 시간이니까 멤버들이 씻는 거에 예민한 거예요. 네 맞아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뺏어버리네요. 오케이 일단 이거 제가 이따 해명하겠습니다. 경준 씨는 뭔데요? 아 저는 이제 네. 아 제가 일단은 솔직히 먼저 씻긴 해요. 먼저 씻고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죠. 근데 이제 아침마다 네. 며칠 전이었나? 네. 제가 이제 씻으러 갈라 했는데 태훈 씨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침에 인정. 네 이제 왜 아 태훈이 왜 자꾸 여기서 씻지? 아니 아침에 언제까지 씻을 거지? 아침에 이쯤에서 해명 타임 한번. 피고인 해명하시죠 한번. 아 근데 아침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일어난 시간 있잖아요. 저희가 출근이 만약에 11시, 12시다. 네. 그러면 11시 30분에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대부분 11시에 일어나요. 네. 그렇죠. 저는 거기서 이제 10시 40분이나 50분에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그건 오케이를 해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씻다 보니 조금 그게 늦어진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근데 아침은 진짜 인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왜 그러시죠? 네. 밤에는 왜 그러시죠? 밤에는 솔직히 다 씻고 들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뭐 음식 초문입니다. 욕조에 물을 분명히 제가 분명히 정준이가 네. 야 너 왜 안 씻어? 라고 제가 성준이한테 물어봤는데 아 지금 거실 화장실에 태훈이 형 들어가서 그래서 에이, 저도 이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적 있어요. 맞아. 이 불쌍한 친구 네. 제가 또 얼마나 아, 근데 그때 제가 욕조에 있진 않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욕조에 있진 않았어요. 욕조에 있었죠. 근데 아니에요? 아 근데 아, 근데 팩트로 너 짚고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거실 네. 화장실. 근데 아. 저 이거 또 할 말 있는 게 성준 씨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혹시 가끔 가다 그렇게 씻어도 되냐. 네. 근데 성준 씨가 그때는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스케줄이 빠바박 생기니까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가세요. 아, 근데 솔직히 네. 제가 욕조에서 쓰는 거는 다 씻고 났을 때 썼어요. 욕조에서 욕조를 썼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끔 이제 네. 이제 딱 나눠서 쓰고 뭐 오케이, 아. 진짜 정 욕조를 쓰고 싶다면 가끔 이제 네. 양해를 구하고 쓰는 아니 아니에요. 거. 그냥 앉아 화장실 쓸게요. 네. 아 원래 써야 돼요. 잠시만요. 쓰시는 게 아니라 원래 써야 돼요. 원래 써야 돼요. 안쪽 화장실이라뇨. 안쪽 화장실 좋습니다. 아 예. 원래 맞아요. 원래 써야 돼요. 원래 써야 돼요. 거실 화장실에서 어제 할 말 있습니다. 어제 네. 펜쇼 케이스가 끝나고 네. 새벽 늦은 시간에 저희 들어왔죠. 네.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태훈이 형이 거실 안방에서 잘 씻어줬어요. 네. 들어가시더라고요. 물소리가 안 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갑자기 아,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그래서 아버님한테 네. 지금 전화 못 할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아 이제 꼭 씻겠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매니저 형이랑 얘기를 한 10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죄송해요 어제는 좀 이때 씻어주세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현수 이러고 넘어가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다음 주면 현생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 JH 주니엘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멤버는? 이건 솔직히 이거 많이 봤다. 다 많이 하긴 하죠. 진짜 많이 하죠. 다 많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점점 저희 이제 땡스 분들께서 네. 이제 막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많이.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설레고 행복하기 때문에 막 자기 이름 막 찾아보고 막 영상들 보고 막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또 되게 요새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 하나씩 다 찾아본다고요. 근데 모니터 다 봐요 거의 다. 근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 게 저희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수용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냐 그거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모니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 걸 TNX가 볼까?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막 팬분들이 아 뭐 휘 사랑해 하면 그거 보면서 그냥 나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하자 자기 전에 오늘도 잘생겼네 그렇군 맞아 맞아 안 봤다 생각하시죠. 맞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그냥 기분 좋게 네.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땡스 분들 반응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댓글을 좋은 형 역시 소통을 잘한다. 라이브를 해봐서 안 보인다. 역시 댓글 볼 생각이 안 드는데 살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왜요? 아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안 좋은 댓글도 볼까? 지금 다 보고 있다고 되게 다 보고 있다고 네. 다 보고 있어요. 네, 저희 진짜 근데 다 네. 보고 있어요. 정말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잘 찾아보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그냥 현준이 형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좋네 여기. 이런 식이에요. 네, 보고서 진짜 이러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면 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엽다고 해주시네요. 네, 정말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댓글 하나 꼭 읽고 싶은데 다 키키키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귀엽다. 언젠가 브이라이브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 덕분에 매일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무섭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정말 다 보고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 기억도 하고 있어요. 네, 좀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번에 다음 질문 가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현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재현님이 What do you want to achieve the most as TNX? 무슨 뜻이죠? 네, 이제 TNX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질문 좋았어요. 좋아요. 네. 이건 뭐 어제 이제 대답을 드린 제가 다시 한번 좋겠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TNX는 정말 이제 끝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으니까 저 한계가 없는 저 높은 곳까지 끝없이 웨이업 올라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다들 할 거죠? 당연하죠. 올라가야 다들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그렇죠. 단합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 같이 정말 장수 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장수. 예. Yeah. 그러면 저희 타이틀곡 소개 한번 해볼까요? 뭐 하실 거죠? 담당이 또 있죠. 타이틀곡 소개 한번 외운 걸 한번 발산해보세요. 안 외웠어요. 어느 방송에서 가든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단어 수 어제 쇼케이스가 얼마나 다를지 단어 수가 살짝 다를 겁니다. 자, 저 끄집어올게요. 메모리 네,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갑시죠. 저희 TNX 데뷔 앨범 Way of 타이틀곡 비켜는 네 그렇죠. 여기부터 똑같아. 네.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이 네. 굉장히 강하죠. 그쵸, 그리고 또 기승 연결이 뚜렷한 것이 특징인 힙합 곡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정말 잘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똑같으면 네. 다른 방송에서 한 타이틀곡 소개를 네. 교차 편집도 가능해요. 아, 예, 옷만 바뀌고 옷만 바뀌고 좋다 좋다. 교차 편집도 해요. 제가 볼 때 선재 여러분 혹시나 제가 방송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타이틀곡 소개를 한다면 교차 편집 한번 만들어 교차 편집 한번 해주세요. 맞아 만들어 주세요. 네 팀 명소개랑 이거는 교차 편집이 돼요 제가. 맞아요. 진짜 감성과 감성이 존재하는 감성이 존재하는 와 대박이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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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박이야. 김혜선의 아이돌이다. 이렇게 대박이다. 이렇게 멋있는 뮤비에도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현장에서 네. 생겼던 저희 비켜 뮤비 촬영장 에피소드 네.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해드리면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형들이 개인 신을 찍고 있을 때 저랑 경준이 형이 시간이 비어서
이렇게 네. 쉬고 있었는데 네. 촬영장에 고양이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맞아요. 네, 저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어머 고양이다 이러면서 막 따라다녔는데 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고양이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막 고양이가 지방역 마냥 있더라고요. 맞아요. 귀여웠어요. 네. 아, 저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와이어 액션씬을 했는데 네. 3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아 맞죠 맞죠. 근데 첫날에 예. 뮤비 때 조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한 2초? 맞아 한 3초 2초? 네. 3시간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거를. 네. 근데 그거 덕분에 태훈이 형이 아침에 찍었는데 붓기가 싹 빠졌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니 그게 맨 아침이었거든요? 그 씬 촬영하고 얼굴에 붓기가 쫙 바렸어. 진짜로 와 진짜 약간 무서울 정도로 저기 매달려 있는 거 높이 매달려 있어서 심지어 높았어 맞아 뭐냐면 우리 여행가 한 명씩 이제 메이크업 받고 막 의상 체인지하고 아 태훈이 형 끝났나면 저기 매달려 있고 맞아 나갔다가 아 구경해볼까 나가면 또 매달려 있고 이쯤 되면 끝났겠지 하면 계속 매달려 있고 맞아요 아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멋있게 나왔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이제 또 어제 쇼케이스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또 그 분식차 아 분식차 네, 네. 네. 거기가 맛있었죠 시장이었어 네. 그 집만큼 맛있는 분식집이 없었어요 네, 진짜 네. 맛있었어요 여기 찐옥수수 따로 제가 챙겨갖고 맞아 그 밤마다 그 침대에서 혼자 갖고 와갖고 막 먹을 거 했거든요 이거 옥수수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 4개인가? 네 4개 챙겨왔죠 뭐 몰라 뭐 한 4개인가 뭐 그만 챙겨왔는데 한 한두 개 먹더니 나머지는 그냥 냉장고에 계속 있다가 그렇죠 이게 그때 이후로 바로 이제 식단 관리 들어가고 맞아요 저희가 바로 또 이제 식단 관리 먹다가 안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준영 씨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런 에피소드들과 함께 열심히 저희 비켜무비 잘 찍었으니까 저희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또 태현 씨 진행해 보시죠 한번.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네. 제가 데뷔 2일차인데요. 네. 아 진짜 신인이죠. 뽀송뽀송하네요. 네, 완전 해병아리 해병아리. 네, 큐티 합니다.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밸런스 게임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죠. 네. 요새 엄청 핫하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아 화면 또 뜨는군요. 화면 선택하기 애매한 두 가지 보기가 뜬대요. 네? 그 중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여러분들께서 골라 저희가 고르나요? 네 저희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선택하기 어려워도 두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꼭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대요 하나를.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A, B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오 이렇게 표지판 네. 아니 왜 팻말도 있네. 넘겨 단체 게임이군요. 넘겨 A가 저희가 또 신인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인 그룹이니까 밸런스 게임이가 뉴 밸런스 게임이네요. 뉴 밸런스. 선다. 에이 수습 알아서. 자 방수습을 예. 잠깐 나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나가서 수습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방금 왜 떴어요? 네. 네. 자, 질문해 봅시다. 다시 데뷔를 한다면 나는 맏형 or 막내. 네. 자 그러면 앞에 걸 A로 하고 네. 뒤에 걸 B로 하죠. 맏형이 A, 막내가 B. 네. 아 뭐 아직 떠나. 해볼까요? 둘 셋. 오 뭐야 삼삼 삼삼 삼삼이네 삼삼 자 맞네 맏형을 고르신 맏형을 고르신 네. 맏형을 고르신 맏형 어떻게 이유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사실 좋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어, 진짜요? 네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댓글을 봤어요. 제가 설 막내인 게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저를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근데 사실 저희 제가 선택한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멤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도 너무 좋고 애들이 장난치워주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맞습니다. 또 애들이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리스펙하기 때문에 또 태훈 씨께서 또 태훈 씨께서 되게 맏형으로서 너무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너무 네. 다정하기 때문에 저는 태훈 형, 아 태훈 씨가 맏형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막내도 맏형을 골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제가 왜 맏형 골랐냐면 막내 권력은 다 누려봤으니까 맏형은 어떨까 하면 제가 만약에 맏형이 맛보기 그냥 맛보기 스푼 마냥 그냥 네. 아 맏형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맏형이 되면 바로 앉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오 맞네. 이만 맏형을 골랐대요. 오, 그러네요. 그러네. 오 뭐야. 와 진짜네. 와 미티엔 과학이라니까 진짜 신기해. 아 진짜다. 우와 야 진짜 신기하네. 왜 골랐냐면 성준이가 딱 이제 막내 온탑이잖아요. 저도 그 권력을 이제 맛보고 싶다. 이제 막내는 조금 이제. 이게 하는 대신에 책임을 조금 덜 질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해서 그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가 있어요. 이제 되게 기대고 그렇죠. 네. 이제 그만큼 더 좋은 거죠. 또 성준 씨 빵 셔틀인 만큼.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요. 아, 귀엽네 성준이 수습하려고.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아니야 한번 귀여움 받아보고 싶었어요 저도. 혜씨는요 왜
맏형을 고르셨는지. 막내는 형들이 다섯 명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무래도 형을 조금 뭐라 그래야 돼? 형이 뭐라 동갑보다는 더 불편하고 그 동생보다도 약간 아무래도 동생 동갑이 제일 좋고 형은 약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싹싹하게 하는 게 힘들어서 아, 오히려 본인 형인 게 편하다. 오히려 제가 차라리 형이면 동생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너무 형들만 다 있으면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성진 씨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동의합니다. 성진 씨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네. 다정한 목소리로 무뚝뚝한 말을 말하기,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정한 말 다정한 말하기. 다정한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위에가 A, 밑에가 B죠? 그러면 네. 이거 어려운데? 해보죠. 네. 하나, 하나 가볼까요? 둘, 셋. 오. 4, 2. 4, 5 대 1이네요. 뭐야? 바꿨네요. 저는 B, 저는 B로 가겠습니다. 왜 A를 골랐는지만 말씀. 성준 씨부터 한번. 성준이네 A가. 그래서 네. 너 그래서 고른 거지. 무슨 소리예요? 네. 맞네, 맞네. 성준이네. 아 A가 다정한 목소리로 무뚝뚝한 말하기. 아 맞군요. 성준이네, 성준이네. 그렇죠. 아, 본인을 고른 거야. 한민호 목소리로 무뚝뚝한 말하기. 아 제가 본인 거. 네, 제가 이렇게 형들이랑 말할 때 살짝 무뚝뚝하기도 하죠. 네. 근데 또 목소리는 다정하기 때문에 네. 저라서 골랐네요 제가. 근데 저라서 골랐거든요. 요 질문은 살짝 본인들 경험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가끔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정한 말을 한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가 더 멋있어요 그리고. 네. 어.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래도 뭐 좋지만. 네. 침대를 느낌.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가볼까요? 예. 비켜를 섹시하게 부르기. 와. 혹은 애교 부리면서 부르기. 아.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위에가 A, 밑에가 B죠? 네, 선택하셨나요? 네, 네 선택했습니다. 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모르는데? 어, 잠깐만. 잠시만요. 아, 뭐야? 아, 갈렸군요. 네, 오케이. 어, 성인 팀 대 미성년자 팀. 오, 그러네. 그러네. 약간 YB 대 OB. OB. 아이고, 이거 더 볼 게 없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대결을 한번 하시죠. 네. 아, 가죠. 자. 섹시하게 비켜 한번 불러주세요. 후렴구를 한번 불러보고 저희는 귀엽게 후렴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뭐가 더 나은지 한번 겨뤄봅시다. 섹시하게 부르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저도 그 감을 잘 모르겠는데 뭐 약간 추는 거 뭐야 그거 아, 뭐야 아, 섹시하게 비켜 공기를 80으로 하면 돼요. 코인 엄마 왜? 원래 그거는 원래 약간 코인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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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요? 아, 해보죠. 네. 여기 이쪽 팀. 한번 해보죠. 그럼 태훈 씨부터 하시죠. 아니, 네. 세 명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전부 비켜라 비켜를 그러면. 네. 고인 엄마 왜 오면. 아, 거기를요? 알겠습니다. 자, 5, 6, 7, 8. 고인 엄마 왜, 엄마 왜 전부 비켜. 잠깐만, 이거 섹시한 거 맞아? 잠깐만. 아파요. 저기요. 아픈데? 형 말려. 방금 아, 그거는 예. 섹시한 게 아니라 그 귀 속말한 거. 아픈 아픈 ASMR. 아픈 약간 병향미? 약간 아픈데요? 아 아니야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어 병향미와 섹시는 한끗 차이. 한끗 차이인데 이거 한끗 차이를 지금. 한 끗이 근데 잘못 간 거야. 잠시만요 저 댓글 읽었는데 변태 같다고 하시는데. 아 뭔 소리? 무슨 소리지? 아니야 오해십니다. 아 제가 여기 상남자는 애교다라는 댓글이 있네요. 애교 한번 가요. 가자. 가자 보여주세요. 고인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돈을 올려? 5, 6, 7 Going on my way, on my way, on my beat.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졌네요. 네. 이건 뭐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가볍게 이겼죠. 역시 YB가 하세요. 자신의 섹시의 섹자. 방금 성준 씨가 굉장히 잘하셨는데 질문이 또 성준 씨와 관련된 게 나왔네요. 다섯 명 성준인데 다섯 살 성준. 저는 이거 한번 고른 적이 있어요 멤파에서. 완전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아 뭐야? 저는 이미 한번 고른 적이 있어요. 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죠.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저도 고르는 거죠? 네, 다음에 골라야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또 3대 3이네요. 3대 3. 왜 본인은 이렇게 골랐죠? 왜 저는 저를 골랐냐면 둘 다 저예요. 둘 다 저예요. 제가 저를 제가 저를 고르는 이유는 네. 일단 다섯 명이면 24시간 놓치지 않고 우리 땡스들과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 이제 B를 고른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제가 B를 고른 이유는 성준이가
너무 재밌어요. 다섯 살이면 귀여울 이제 어겼겠죠. 엄청 귀여울 거 아닙니까? 더 귀엽겠죠. 깨물고 싶다. 깨물고 싶다. 재밌는데 귀엽기까지 엄청 애기애기하게 더 귀엽기까지 하면. 근데 다섯 살 성준은 재미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다섯 살 다섯 명 형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니죠. 하지만 이제 성준 씨는 이제 워낙 재밌으니까 다섯 살 때도 재밌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준 너무 귀엽지. 아, 그때 그 선글라스 끼고 의자 앉아 있는 사진. 아 보스 베이비 사진이요. 그때가 아마 다섯 살 때 걸요? 그죠. 아 진짜. 와, 쉽지 않네. 와, 너무 귀엽다 진짜로. 이게 50살 성준이 더 귀여워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해볼까요? 네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네. 네, 프롬프트에 질문이 안 올라온 관계로 저희끼리 토크 좀 하다 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토크 좀 네. 하다 갈까요? 네, 이렇게 맞가 뜨면 안 되니까. 어, 맞네요. 아, 성준 씨. 아, 왔나요, 질문이? 질문은 예. 돌아오는 거야. 자, 갑시다. 근데 성준 씨 질문, 이거 댓글 중에요. 네. 멤버들끼리 노래방 간 적 있냐고 하시는데 아, 저희가 아직이에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렇게 다 뭉쳤을 때 그 코로나가 맞아요. 안 좋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 뭐 근데 사실 저희 여섯 명이서 가는 그 어느 곳이 다 노래방이죠. 아 근데 그쵸, 그쵸. 연습실도 어떻게 보면 굳이 노래가 노래방이 아니어도 노래방일 네. 수 있죠. 노래가 네.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노래가 틀어지면 노래방 아닌가요? 그쵸. 노래방 조명만 이제 갖다 놓으면 완벽합니다. 아, 네. 천장에 달고 갈까요 이제? 네 다음 네. 질문 갑시다. 네 이제 질문이 네. 엉덩이는 하나다 대 두 개이다. 아 이게 뭘까요? 아, 이제 고민의 시간 살짝 가질까요? 한 3초 정도? 저는 골랐습니다. 네. 3, 2, 1. 네, 한번 해볼까요? 뭐, 하나는 해. 뭐가 A? 엉덩이는 A가 한 A가 한 개이다. 네, 한 개인가 한 개가 A요? 하나, 둘, 셋. 저는 오! 완장일치. 하나죠. 이게 팀워크예요. 근데 빨대 구멍이 하나이다 두 개로이다로 한번 싸웠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한번. 지금 한번 해볼래요? 오, 네. 그거 과학적으로 그게 된 게 있어. 아, 알겠습니다. 하나가 A, 두 개가 B. 네,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야, 뭐야? 이게 팀워크지. 살짝 눈치로 돌긴 했거든요. 누가 전에 두 개라고 누가 생각이 바뀌긴 하셨는데. 왜요? 네, 누가 한번 과격하게 한번 근데. 아, 두 개라고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그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 미래 나는. 마성의 스투핏 TNX, 마성의 남친룩 TNX. 남친룩이 B고 스투핏이 A입니다. A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예, 역시 남친. 남친룩 고른 이유는? 저희는 또 땡스의 네. 남친이기 때문에 영원히 땡스의 멋있는 땡스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땡스의 남친을 남고 싶습니다. 예. 네. 멋있었어 방금. 좋았어. 우리는 통했어. 네. 그렇군요. 그럼 A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스투핏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무대에서 더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댄스 분들도 더 좋아해 주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투핏을 골랐습니다. 네. 좋네요. 자, 현수 씨는요? 저는 약간 수트 딱 입고 네. 휘 말대로 무대하고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제 뭔가 또 네. 약간 남친? 네? 저희 이제 결혼한 거예요. 네. 우리가 남친이라 하면 아~ 성숙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성숙미. 그렇죠. 또 현수 씨가 옷도 잘 입으니까 수트핏 되게 멋있게 소화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친 룩은 조금 데일리한 느낌이 강하고 네. 수트핏은 이제 엄청 차려진 느낌이 강해서 네. 그 풍기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아쉽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네. 멤버들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괜찮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데뷔 2일차가 이제 됐는데 저희가 네. TNX가 이제 데뷔하면 이제 천일을 맞이해서 미래 천일 네. 저희가 데뷔한 지 천일이 돼서 TNX에게 쓰는 영상 편지 한번 한 명씩 간략하게 해볼까요? 네. 이런 것도 정말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거 보면 또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그러고. 네. 저희가 볼 수도 있겠죠. 네. 천일자 됐을 때 진짜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현이 네. 형부터.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래요. 정말 보겠습니다. 데뷔 1차가 데뷔 천일을 맞이한 미래의 TNX에게 쓰는 영상 편지. 개인이 아니고 미래의 TNX니까 전 TNX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인으로서 이 트위터 블루룸에 나왔는데 정말 멤버 서로 행복하게 그때도 천일 후에도 멤버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좋은 노래, 좋은 무대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이게 다입니다. 야.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현우 씨도 한번 영상 편지 보내보시죠. TNX에게 청일 후 네. TNX에게 보내는 편지죠. 네. 네. 그래. TNX야. 지금도 무대를 아마 잘 하고 있겠지? 아직 신인이라 어제 쇼케이스 때 많이 떨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노련하게 잘 하고 있을 거야. 네. 지금은 아주 노련. 천일 뒤에는. 천일 뒤에. 네, 그렇죠. 네. 천일 뒤에는. 그래. 화이팅.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네. 심플이스 더 베스트죠. 심플이스 더 베스트예요, 맞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경윤 씨 한번 해보시죠. 얘들아, 우리 TNX. 저 잠시 죄송한데 쩝쩝쩝 소리 좀 그만해주세요. 아 이미 불편하네요. 네, 목마라서. 네. 가시죠. 네. 우리 TNX 얘들아. 아 죄송한데 집중하세요. 물을 마시세요. 정신 차려. 이래서 줄이고 하겠습니다. 아, 녹음할 때도 맨날 해서 엔지니어 분이 계속 짭짭 소리가 스피커로 들리니까 이거 불편해. 밥 먹는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로. 아 예. 아 제가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댄스분들 경준이가 이제랑 계속 막 이런 거 쓰면 계속 댓글 달아주세요. 네, 뭐라 해야 달라고. 계속인데. 스피 선생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우리 TNX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지금 데뷔한 지 딱 이제 하루 됐나? 2일차인데 네. 이제 지금도 계속 그런 없이 열심히 하고 계속 화이팅하고 몸 건강 관리 잘하고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자. 뭐 네.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와,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한 문장에 이 계속 1점. 이 계속 1점 했거든요. 예, 저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요. 네, 제가 계속 아, 1점. 아, 예. 고쳐야 돼, 진짜. 아니, 시상식 가서 아 사고입니다. 짭짭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멘트 좋았습니다. 다음 준혁이 해 볼까요? 네. TNX. 천일 뒤에 TNX야. 아, TNX. 우리 지금 1차인데 지금 이 설렘과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천일 뒤에도 진짜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목표처럼 웨이업 계속 끝없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좋아요. 같이 평생 가자. 야. 땡스 여러분도 천일 뒤에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았다. 자, 다음 성준 씨 갈까요? 네. 지금은 데뷔 2일차의 TNX지만 데뷔 1000일이 됐을 때 TNX는 좀 더 지금의 TNX보다 성숙하고 키도 좀 더 커있을 것 같고 무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더 익숙해졌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짐한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네. 1000일, 만일, 뭐 1억일, 15일이 지나도 네. 별입니까 우리? 항상 땡스들과 함께하고 항상 열심히 한 우리가 되자. 화이팅. 네. 좋아요. 10억일까지 화이팅. 네. 자 마지막 네. 피. 여러분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네. 천일이면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이런 센스쟁이.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NX 선배님. 이제 막 데뷔한 신인 TNX입니다. 천일 째시면은 한 2년 차, 3년 차신가요? 뭐 한, 2년 하고 이제 거의 2년 3년 다 돼가시는 분이 그러네요. 벌써 베테랑이실 것 같은데 천일 뒤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항상 네.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나중에 휘가 보고 어떤 반응일지 네. 너무 천일 뒤면 저희가 다 성인이에요. 네. 저희가 다 성인이에요. 그렇네. 그러네요. 좋네요. 대박. 그러면 네, 쿨가이 성준 꼭 만나자. 초심 잃지 않는다는 그 말 평생 가자 우리. 좋은 댓글 많아요. 네. 이런 센스쟁이. 예. 이런 센스쟁이. TNX we love you. Yeah, we love you. Thanks. Yeah. 아 좋네요. 휘씨 예능 게임. 어느덧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네. 왔어요. 아쉽습니다. 네. 벌써 한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너무 온 것 같은데 한 시간? 네. 조금 지난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트윗 블루룸 라이브 처음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랑 성준이 이제 약간 경험이 있었어요. 네 라이브. 휘씨도 마찬가지고 처음 했는데 어떠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라이브로 처음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네.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즐거웠고 아, 한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좀 더 길게 이제 팬분들이랑 24시간 해야지. 20, 아 24시간이니까 한 365일 소통하고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도 오늘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 진짜 금방 갔어요. 네. 아 너무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블루룸 라이브 잘 했던 것 같고 네. 네. 오늘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트 해주시죠. 네. 아 저 다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쇼케이스 이후로 오늘 이렇게 또 블루룸으로 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했는데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멤버 전원이 다 같이 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처음 되게 재밌었고 한 시간이 진짜 훅 갔어요. 네. 너무 빨리 가서 좀 많이 아쉽고 한데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네. 저희 비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타이틀곡이랑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TNX 네, TNX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TNX 멤버들, 네. 아 그리고 땡스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리고 트위터 블루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블루룸도 트위터 많이 하세요. 여러분 레리? 우리 레리도 많이 사랑해 레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레리거든요 이 친구가. 아 여기에 이제 샵 레리로 한번 샵 레리 실삼 레리 해시태그 해시태그 레리 네 좋아요 좋아요. 전화 어디 끼죠? 네? 현수 형은 골뱅이? 골뱅이 이메일 이렇게 레리 정말 귀여운 좋은 친구예요 레리 여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땡스 분들 오늘도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저희 많이 TNX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빨리 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봐요.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